안녕하십니까. 모터브레인즈 기술대표 김광수입니다. 차량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렉스턴 스포츠 2020년식이고요. 키로수는 12,000km. 장착되어 있는 거는 스로틀의 탐피 하나, 그리고 라파플러스 1 신품으로 9개, 그리고 포스트알파 흡기 10개, 포스트알파 배기 8장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 장착 전에 테스트 했을 때 출발이 약간 좀 붕 떴고요. 그리고 가속력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사장님하고 같이 원래 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식업 쪽에 일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. 지금 저녁이라서 사장님께서 지금 되게 바쁠 시간입니다. 그래서 제가 또 혼자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차량이 바뀐 거는 일단 가벼워졌어요. 차가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탄 이런 종류는 전부 다 무게가 2톤이 넘어가는 차량이라서 상당히 차가 무거워서 출발이 좀 되게 붕 뜨거든요.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가벼워졌고요. 그리고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원래 정차했다가 발을 뗐을 때 이 차가 이 무기 때문에 이 출발을 좀 되게 늦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출발할 때 보니까는 차가 나가요. 출발을 하더라고요. 보여드릴게요. 지금 빨간불에 정차를 했고 자 섰다가 발 놓으면은 이렇게 가요. 서서히 앞전에는 차량 무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었던 이렇게 서서히 갑니다. 확실히 힘은 좀 나아졌고요. 출발 응답성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일단 되게 부드러워졌어요. 기존보다 부드러워지고 힘있게 좀 치고 나가고 좀 이따가 이제 순간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볼 텐데 진짜 뭐 포스트 알파 보기 좀 기대가 됩니다. 이번 이 차량은 또 어떻게 효과가 나올지. 지금 차량에는 지금 미니멈만 장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. 원래 이제 이 차량이 제대로 성능을 저희들 작업을 제대로 성능을 내려면은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싶은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. 확실히 치고 나가네요. 봐야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선 좀 바뀐 것들이 좀 있네요. 확실히 이 사장님은 보통 시내 주행하실 때 한 7.5km 정도 잘나면 한 7.5km 정도 찍으셨다고 하시거든요. 고속주행 정말 잘 찍었을 때가 한 14km 정도 찍었다고 하시는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사장님 한번 타보면은 타보시면서 전화로 좀 알려달라고 피드백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. 지금 여기가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 이제 한번 슬 밟으러 오겠습니다. 잠깐 걸리는 거 없이 잘 치고 나갑니다. 일단은 뒷심도 조금 봐야 되는데 렉스턴 칸 같은 경우나 지금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소수 타입이 타입으로 바뀌면서 앞쪽에는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뒤쪽으로 장착을 했는데 한 8개 9개까지가 아마 맥심이지 싶습니다. 더 이상 장착하려면은 일단 앞쪽에를 아마 대형차 들어가는 배기로 아마 작업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
나름 이제 저희들이 테스트를 몇 가지를 더 해보고 있는데, 에어컨 쪽에도 고스트알코 흡기가 들어가니까는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내는 거를 저희들이 테스트가 끝났고요. 요거는 점차점차 저희들이 작업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서 장착 방법을 보완을 좀 해볼 거고요. 지금 차가 바뀌는 게 진짜 부드러워졌네.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졌어요. 정말로. 카메라 때문에 제가 지금 발치를 못 해서 저 앞에 카메라 지나고 나면은 돌아올 때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 500m,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이 차량 특이하게 시동을 걸면은 연비가 제로로 되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. 세팅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7.3을 찍고 있습니다. 잠시 후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돌아갈 때는 조금 더 나갈 것 같고요. 아까 돌아갈 때 8km를 조금 더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외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 출장을 몰아서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주시면은 그 지역을 같이 이제 몰아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는 궁금한 거나 아니면 장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일단 예약을 먼저 주시고요. 그럼 저희들이 예약을 받아서 일단은 코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잡아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. 앞으로 조금 더 점차점차 더 발전하는 모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. 오르막길도 한번 쳐보고요. 차가 오네요. 차 다 보낸 다음에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전화하도록 하는 거는 피드백으로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